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를 둘러싼 열띤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를 향한 책임론과 국민의힘 게이트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야당의 논리로 우리 후보를 저격한다면서 공조체제를 구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공조체제를 구축했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나 또 그 측근을 의심하는 것인지 군불 떼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공작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추 후보께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지금 아까 그 대장동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쪽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저를 자꾸 공격하고 의심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우리 추 장관님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이낙연 후보님께 여쭤봤는데 수사 사안인 것이 정쟁 사안이 아닌 것이죠. 저는 우리 내부에서 저에 대해서 뭐 MB가 어떠느니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긴 하지만요. 네, 어제 토론회는 예상했던 대로 대장동 의혹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지사,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내부 총질하지 마라 하면서 의혹의 화살을 이재명 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명추연대라는 말이 계속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제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상당한 연대의식을 갖고 지금 선거를 치른다는 이제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정점을 찍은 토론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 대장동 비리 이 문제가 이제 어찌됐건 지금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지만 이것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가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진실은 변함이 없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내가 여기에 설계자라고 아주 명백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추격자 입장에 있는 이낙연 후보에서는 굉장히 여기 이 문제를 어쨌든 야당만큼 부각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자는 말로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려는 이 전략의 일환인데 지금 추미애 후보가 계속 이제 이른바 방어막을 쳐주면서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문제라는 이른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내부 경선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당원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뭐 지지나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방어막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이 최초의 설계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고 또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의 저런 얘기들이 결국은 저는 굉장히 어떤 선거 연대에 대한 정략적 표현으로밖에 어떤 당원 지지층에 대한 그런 결속력을 높이겠지만 과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만 가지고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사실 저는 그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퇴직금 50억 원 때문에 사실 프레임이 조금은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 전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킨텍스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가 맞나요? 네, 킨텍스입니다. 예, 킨텍스죠. 예,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 킨텍스 사장을 맡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이사로 있고 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천화동인의 1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보좌관과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너무 강제로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언론 보도나 국민의힘 주장을 적극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질은 2위 싸움이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1위는 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싸움이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3위가 이제 2위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라서 2위 싸움인데요. 고발 사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출마 이유와 또 장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자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만 고발 사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뭐 물이 올랐다 이런 정도로 아주 토론을 이렇게 줄기차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이제 개혁성,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성에 있고 추미애 후보의 지지도 그쪽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벌림으로써 그것에 대한 공방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신 뭐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라든지 이런 실질적 행태가 아니라 이제 결과로서는 연대 형식이 나타나지만 개혁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수정장관 이제 이전 대표에게 대장동에 관해 들은 게 많다라면서 말을 아끼는데 이 대표와 그 측근을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 지사와 그 측근을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대표가 이전 대표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관련해서 누가 줬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추미애 장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낙연 후보를 이제 공격하면서 본인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러나 사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저는 완주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왜냐하면은 예. 지금 사실 후보들의 지금 그 중도 사퇴한 후보들 정세균, 김두관 후보들에 대한 표들이 전부 무효표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과반 득표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득표가 되니까 이게 이제 비율로 양쪽에 산정이 되는데 예.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는 조금 완만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과반에서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일 추미애 후보가 조금 자기 어떤 지지율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가 꺾여서 중간에 낙마한다 하게 되면 저 이제까지 득표한 10%가 전부 나눠지면은 초기에 과반 달성이 가능해져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거의 승부를 가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그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추미애 후보를 방어하는 입장을 표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속내로는 추미애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줘야 실제로 자기가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그렇네요.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겉모양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만 예. 속으로는 추미애 후보가 조금 더 표를 더 많이 갖고 완주해 예. 주기를 바라는 속내가 있는 걸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공격은 이렇게 열심히 이낙연 대표를 향해 하면서도 만약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모집합이 좀 그렇죠.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과반 득표가 이낙연 지사가 쉬울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지사와 추 전 장관의 공조 체제가 있었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박용진 의원 역시 대장동 의혹을 놓고는 약간의 연대를 구축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정관계 로비, 뭐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 관련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야 불문, 정관계 불문, 뭐 법조 불문, 언론 불문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 발본 세곤 하자는 말씀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네,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죠. 서민 주거 안정과 공익성은 좀 증발되어 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대장동을 설계하고 주도했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어떤 공공성을 확보를 하셨는지. 지난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네. 9월 17일 KBS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KBS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난 뒤에 어떤 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요건데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안 하셨다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아니 그걸 무슨... 후보님 같은 뭘 하셨겠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답을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 후보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걸 좀 하라고.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뭔지. 좋습니다. 자, 후보님 같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저렇게 맞받으면 사실 뭐 지금 대표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입장에서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박 의원은요. 대장동 의혹 썩은 악취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 법조, 뭐 기득권 세력의 뭐 카르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전형적인 부정 부패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지사에 대한 뭐 전체적인 뭐 관리 감독 내지는 이런 책임론도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뭐 국민 여론에 의하면 가장 좀 실정이 부동산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과
그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 미약점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성남시라든지 또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공개발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그 의회 내에 계속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뚫고 이제 공동개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제도 설계에 이제 한계가 있었고 또 초과 이익을 한수하는 부분에 이제 결정적 그런 장치를 놓치는 바람에 예. 지금의 이 엄청난 하천대유의 엄청난 이런 그 배당금 문제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아래서 보고하기를 그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어 장치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직원들 증언이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 성남 공사에서는 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예, 보도에는 분명히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그걸 맡았던 유동수 씨는 예. 문서로 공식적으로 거의 보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만약 그것이 보고서로 돼 있다면 문서로 남아 있지 않겠느냐. 예. 자기는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지금은 약간의 그런 공공개발과 민간이 합동했을 때 초과 이익 간수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경진 의원 어제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2의 수사 사태에 비유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 사업에 어떤 공공성을 확보했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사 5,500여 건을 환수를 했다라면서 공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해명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지사의 해명의 끝은 언제나 시작과 끝은 성남시가 5,500억 환수했기 때문에 이건 공공성이 충분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개발에 있어가지고의 사실 어떤 이 개발 사업이 세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다는 게 일단 땅 매입이 어렵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어렵고 분양이 어렵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 굉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땅 매입 성남시가 다 해줬어요. 거의 광제 한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고 인허가도 최대 10년까지 걸린다는 인허가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분양 제가 오늘 보도를 봤더니 한 주택연구원의 그때 감사 결과를 보면은 당시 20% 미분양이 나도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고 분석을 했답니다. 80%만 분양이 돼도 충분히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땅 짓고 헤엄치기 상황에서 그러면 성남시가 5,500억 환수만 했다고 나는 공공성을 다 완수했느냐?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과도한 불균형을 가지고 이익구조가 화천대유 등으로 인한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4천억에서 최대 1조까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재명 지사는 설계자라면 설계자답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득했고 내가 이렇게 지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계 내가 했고 그쪽은 따랐을 뿐이라고만 이야기하고 5,500억 환수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 이 얘기는 정말 부실 답변일 수밖에 없고요. 예. 최소한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가 이게 대장동 사업이 본선까지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 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 전 대표와 이 지사의 신경전도 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전 대표의 합수본 구성 제안과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당으로서나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이 후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빨리 확인해서 경위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MB 정권에 포위되고 박근혜 정권에 포위돼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예.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저도 답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이낙연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대답에 전혀 답을 안 하시던데요. 시간이 다 지나서 못하나요? 합동수사본부 구성안에 대한 찬반을 여쭙습니다. 저는 합동수사본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최대한 빨리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 전 대표 이제
검경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합수본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지사 이제 답변 과정에서 조금 다소 발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이제 신속한 수사에는 동의를 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검,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했으면 특검 안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최초 인지된 사건이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화천대유에 있다고 넘겼는데 예. 5개월 만에 첫 수사를 착수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첫 지금 뭐 참고인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금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버리면 이건 순서가 어긋난 거죠. 그리고 김한배 씨,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전혀 여기에 대한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어저께 긴급히 뭐 수사팀 보강한다고 부랴부랴 하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사팀이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경찰, 검찰, 공수처 다 이렇게 분산돼 버리면 수사기관 칸막이가 많아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산으로 가는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칸막이를 없애고 집중하고 권력을 법의 제도를 모든 걸 집중시킬 수 있는 수사기관, 이른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대로 온 정부 부처가 국정원, 국세청 모든 게 참여하는 정부합병 특별수사법을 통해서 네. 책임과 권한을 다 주든가 이게 맞다고 보는데 예.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자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도 특검 못하겠다 하면 수사 빨리 이렇게 좀 약간 간 건너 불구경식의 답변은 저는 좀 본인의 진심과는 좀 다른 그런 속내가 들어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경찰이 FIU로부터 자금 흐름 이상하다 받은 게 올 지난 4월입니다. 4월입니다. 네. 용산서에서 또 경기 남부청으로 이첩을 했다고 했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할 부서가 한번 옮겨지고 다시 경기 남부청으로 갔는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냐 이런 또 불만의 그렇죠. 목소리도 많고요. 네. 압수수색을 당장 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만 명의 표심 향배를 알아볼 수 있는 민주당 2차 선거인단 투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장동 의혹 악재 속에서도 이 지사가 또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체적인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큰 흔들림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지도가 확 바뀌는 경우에는 진짜 초박빙이고 거기에 무슨가 악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네. 지금처럼 악재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치적에 가깝다. 오히려 모범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게이트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내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옹호나 반대가 이 지사의 지지율을 삭감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도를 굳혀주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 위기에 뭉치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직전에 있었던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또 전체적으로 50%를 유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보고 봤을 때 슈퍼위크 2차에 있어서도 무난히 과반수를 넘겨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불경조차도 또 불경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2차 슈퍼에서도 가반수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야당과 이 지사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정 개인이 무려 6천억이 넘는 계산에 따라서는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독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런 벼락 부자를 만든 구조, 그 설계 본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도리어 남 탓하고 자기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 뻔뻔한 DNA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정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약으로 개발이 국민환수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반대 못할 거 아니에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는데요.
네,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야당에서 뭐 연일 이 지사에게 맹공을 퍼붓고는 있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수가 좀 바뀐 건 아니냐, 동력이 떨어진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 고액 퇴직금 수령은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아픈 이야기죠. 지금 탈당을 해서 지금은 당원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다만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는 지금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의 말이었다고 얘기해가지고 더 분노를 이제 국민들에게 질러 일으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처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원내 지도부가 이걸 알았었으면은 최소한 추석 사이에 공격의 프레임을 좀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 내부부터 들여본 다음에 여권을 공격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탈당만 다 받아들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지금 자꾸 책임을 미루고 자기는 여기에 책임이 없고 지금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내가 따르겠다는데 저는 그래요. 정치인이라면은 법적, 윤리적 책임 외에도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좀 거취를 좀 표명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적 진실은 여권, 야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관행이라 그러면 특검이라든가 더한 제도를 통해서라도 전 들여다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50억 원 가운데 22억 원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22억 원이라는 세금을 내면서까지 줘야 되는 건지 줄 수밖에 없었던 건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떤 결론이 빨리 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이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지출이 누락이 됐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곽 씨에게 총 50억 원을 준 화천대유의 회계 감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 내부자들로부터 후원금 2,5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매개로 몰래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 역시 뇌물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법이 아니고 로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로비이겠습니까? 자, 뭐 50억 원이 퇴직금이라는 게 31살짜리 젊은 청년이요. 그 가운데 22억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세금을 22억까지 내면서밖에 그 회사에서 줘야 됐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 주는 거 뭐 아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면은 어떤 연관성 정도는 생각해보고 아버지에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 대장동 자체의 근본적인 설계에서도 분노하지만 이렇게 돈을 퇴직금이라고 줬다지만 실제 김만배 또 대표는 대주주는 어제 나와서 이게 산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재는 사실상 세금을 산재 보상금은 또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근데 건보공단은 신청도 안 했더라고요. 신청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데다가 당시에 이제 이 개발 이전에 곽상도 의원이 있었던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연결과 최근에 1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고 6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는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전체의 이익 구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이런 갑자기 돈벼락을 내리니까 이게 맞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이 이 공세를 취하다가 판이 뒤집어진 것도 바로 이런 지점이죠. 그렇군요. 지금 뭐 돈벼락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친구들 사이에 그런 농담조로 하는데 그런 돈벼락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돈벼락을 과연 왜 맞았겠느냐. 어디선가 그렇죠. 큰 돈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에게건 우리 회사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이렇게 분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임대 부지 서민용 임대 부지 판 291억 원이 화천 대유로 들어갔다 이런 네. 보도도 나왔고요. 또 오늘 조선일보 보도 따르면 군인 공제회 같은 경우는 성남 제1공단 부지를 샀는데 거기가 이재명 지사가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면서 2,3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거나 하면은 누군가 또 이득을 그렇죠. 보는 게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이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개발하기로 했던 부지를 그걸 이제 화천대유가 291억 원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 결국은 그게 서민 주거를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화천대유의 그 소득을 물리는 데 갔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일공단에다가 뭔가 투자하기로 했던 우리 그 군인 공제회가 예. 여기에 대해서 그게 설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 돈이 그대로 날려버렸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분리되어서 그러면 날려버리는 이 손해가 또 누구에게 이득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보도로 인해 언론이 취재로 이 정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만일 이것이 정말 더 큰 단위의 수사라든가 조사 기구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속속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는 이제까지 나온 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이런 취재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특검이라든 뭐 하여튼 특별수사본부든 네. 뭐든 이것을 조사한다면 아마 국민적인 어떤 의혹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군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센터 용지에도 없어서 성남의 뜰로부터 37억 원을 주고 샀다. 그렇죠. 이런 보도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300만 원에 매입했던 땅을 지금 성남의 뜰로부터 1200만 원에 사고 있는 이런 실정. 설계 자체가 너무나도 엉성했었다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젯밤 TV 토론의 이야기, 국민의힘 TV 토론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어저께 네 번째 TV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윤석열 후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 장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참모총장이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대북정책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권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성열이라는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 홍 후보님이 만드신 거 아니야? 남북 간 소통을 확대한다. 판문점에 남북의 상설 사무소 설치한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한다.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죠. 자, 지금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대북 정책 전혀 네. 준비가 안 돼 있고 문재인 정부 2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번 작전 계획 가지고 한번 공격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2차 토론회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의외로 먹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외교 안보 분야를 집중하고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지금 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관련했던 인사들이 지금 참모 역할을 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걸 부각하면서 문재인 시즌2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공격하는데 저는 저렇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지금 사실 어떤 정치인이 저렇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물어볼 때 그 형사소송법 몇 조를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안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전문가가 아니면. 근데 저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준비 안 된 후보라고 좀 이렇게 공격하려면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을 끌어내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로 물어서 이른바 OX 게임 하듯이 저렇게 가는 거는 예. 제가 보기에 홍준표 후보가 추격자 입장에서 조금 뭔가 대세를 좀 장악하려는 듯한 시도로 보여지지만 그것 또한 홍준표 후보가 갖는 또 확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더 대중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저는 또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보다 가야지 자세한 디테일한 걸 물으면서 이게 윤 후보가 몰랐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다. 공부 좀 더 해라.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1차 여론조사가 끝나고 네. 여론조사를 봐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조금 소폭 조정된 걸 보면은 여기에 많이 흔들린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네,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윤 후보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당의 그 최고위 중진이신데 2018년 이제 지방선거 때 당대표 그 지원 유세를 후보들이 막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또 오지 말아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제가 위장평화회담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국민들의 한 80%가 비판을 했어요. 우리 당내에서도 그것을 악담을 했다, 막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유세를 못 나갔죠. 그런데 그 1년 지난 후에 그게 위장평화회담이었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그럼 윤석열 그 네. 후보는 그때 뭐 했습니까? 내가 그래 공경에 처하고 발언만 하고 당할 때 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나오는 뭐... 후보님들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검증 공세를 피면서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면 윤 후보, 홍 후보의 당대표로서의 그 이야기를,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지난 토론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제 저도 새벽 1시까지 이걸 다 지켜봤는데요. 네. 좀 흥미진진했고 예. 일진일퇴가 벌어졌는데요. 대신 좀 여유는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아주 치열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결선이라기보다는 이제 4강으로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대처를 했는데 굉장히 두 분 다 아픈 지점을 지적한 거죠.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로서의 유세를 거부당한 사태까지를 지적했으니까 얼마나. 6.13 지방선거 얘기인 거고 예. 북미정상회담은 바로 하루 전날 예. 6월 12일 날 있었던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당시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이제 그거 지점을 해서 당신의 지도력의 문제를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이 게이트에 대해서 당시 검찰총장 때 지금까지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왜 인지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능함을 드러냈는데 또 뭐 무능했다면 무능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두 분이 치열하긴 했지만 또 여유 있게 받았다. 이거는 예. 사이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 뭐 공약 표절 의혹 등으로 신경전 벌이고 있죠.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도 이 설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 사건에 박영수 특검이 지난번에 수산업자한테 외제차도 얻었다고 비리의 덩어리 같은데 박영수 특검하고 중수부 계실 때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까?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현대자동차 사건을 비롯해서 네. 네. 그런 사건들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 비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행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제가 네. 대장동 게이트 이거 연루된 네. 판검사에 대해서 네. 정말 썩어 빠졌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판검사를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희 네. 형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윤 후보 캠프에서 제 딸 이야기를 하던데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윤 후보님 네. 부인하고 네. 장모 네. 예? 그 수많은 비리가 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이야기해볼까요? 아, 하세요. 예? 네? 질문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 왜 가족을 그렇게 건드리고 그럽니까? 자, 가족은 건들지 말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분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또 좀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뭐 중수부 시절 인연 어떻게든 좀 연결시키고 싶은 네. 마음이 네. 있는 네. 듯하게 네. 느껴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유승민 후보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승민 후보가 항상 저기 피해로 느끼는 것이 이른바 배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가 탄핵에 찬성했고 그러면서 TK에서 굉장히 이제 다 배신자로 때문에 하는데 저는 박영수 특검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윤석열 후보까지 같이 싸잡아 얘기하면서 이른바 박영수 특검이 결국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특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뭔가 억울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서 TK 지지층에 저는 어떤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예. 그런 전략을 한번 핀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저런 그 아주 윤석열 후보의 저런 아픈 지점인 그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면서 본인도 또한 여기에서부터 약간 거리를 두려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두 가지 전략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토론 전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유승민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도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윤 후보님. 네. 남북 전력 지수라는 거 아시죠? 전력 지수요? 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월세 계약해 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복덕방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합니까? 집사람이 하고. 아 그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네, 전월세 네네. 계약을 네네. 해보셨는데 네네. 부인이 하셨다. 네네. 홍 후보님 이재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홍 후보님 공약 중에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 공약이 여러 개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네. 국민연금을 무이자 대출한다는 황당 공약이 있던데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 주자는 겁니다. 이자 몇 프로 내줄까요? 홍준표 후보께 예. 묻겠습니다. 해수. 만약에 예. 미국 당국에서 전술핵 배치라든가 핵공유 못하겠다 하면 핵무장 추진하실 겁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아니 미국이 못해주겠다면 제가 홍 후보님보다 예. 국제관계에 대해서 더 전문가입니다. 홍준표 의원님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가는 직행열차 핵무장 추진하는 순간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또 윤석열 후보가 이강 체제로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예. 파고들려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도 굉장히 맞습니다. 치열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의 후보로 압축되는 2차 컷오프 통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뭐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1차 주도권 토론과 2차 주도권 토론이 있었는데 1차는 안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 부분이 좀 치열해졌는데 2차는 또 자유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지지 기반, 그러니까 흔히들 두 가지 크게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안보 보수, 하나는 이제 시장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각각의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와 상대되는 그러니까 정체성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들을 예. 집중 토론하게 됐고 이 8인 후보들이 얽히고 섞여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금 좀 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한쪽은 좀 보수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표하는 각각의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정도가 4강으로 지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질문 하나 갑자기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네. 4강이라 그러면 이제 4명으로 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제 1, 2, 3등은 뭐 실명을 걸어 놔도 네.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 마지막 한 후보가 이제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현실과 예측을 제가 한다면은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원희룡 후보가 4강에 들어오는 걸 원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좀 더 어떤 이슈를 좀 아젠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저 중도층에게 좀 얘기할 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황교안 후보의 약진이 눈여겨봐요. 아, 왜냐하면 2차 TV, 그러니까 저기 사명 컷이 당원 투표 30이 들어갑니다. 예. 당원 투표.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끊임없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전략을 들고 나오는 건데. 지지층 호소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 황교안 후보가 4강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부정선거가 또 하나의 이슈로 또 4강 테이블에 올라오기 그렇네. 때문에 예. 그건 좀 고민스러울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볼 때는 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4강에 들어가야만이 이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주장하는 하태경 후보가 있는데 예. 불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 또 토론을 상당히 이게 홍준표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대해서 상당히 맹렬하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차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후보가 젊은 층의 지지라든 이런 걸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이슈 주도적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잘 질문하는 이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 4강 토론을 위해서도 하태경 후보가 진입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프로야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지금 3강은 대충 정해졌는데 네. 4, 5등 싸움인데 지금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4등 안에 누가 들어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어제 토론에서요. 모병제 또 여성 징집제를 둘러싼 공방도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임기내 모병제 전환 뭐 하겠다고 했는데 모병제라면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그래요.
임기내금 30만? 55만인데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아니. 나라 말은 먹겠습니다. 난 저런 식으로 얻지 않은 사람은 참 질문 이동에 적은 뭐 같은데요. 시비를 걸려고 나온 건지 자기 공약은 없어요. 왜 없어요? 제 공약은요. 임기 내 모병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방세 얼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병력 감축 계획도 구체적으로는 안 잡았다. 이거는 그 완전히 구라 공약이죠. 여성 징병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예. 아, 의외의 답변인데요. 나는 그 반대합니다. 예? 여성 징병제는 반대합니다. 그 왜 반대하십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쭉 그래 왔던 거고 여성. 자, 하태경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임기 내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는 나는 내 임기 동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빠 저도 군대 가야 돼요. 누가 대통령 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여성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16살 이후부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임기 5년제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모병제에 대해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2030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한 공약 모병제를 들고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누구의 공약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하태경 후보의 공격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얘기를 해놔야지 무조건 한번 뭐 내가 좀 이렇게 5년 동안 뭐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는 식의 이렇게 뭉뚱그린 대답은 제가 보기에 홍준표 후보가 2030의 표심을 잡으려는 욕심이 좀 앞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 간의 견해가 엇갈리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이념 대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 맞습니다. 약간의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제 계급 간의 대결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젠더 이슈, 그러니까 남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제 거론되고 부각되고 있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도 점차 심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병이냐 이런 부분이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군 가산점으로부터 시작됐던 좀 꽤 오래된 논쟁의 결과인데요. 여성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하고 특히 이제 이런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 점수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제 부각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여성들도 꽤 모병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모병 여성이 남녀 공동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각오와는 다르게 좀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요. 여군 비율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원병제 부분을 열어놓고 있고 또 하사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직장의 개념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것처럼 남녀가 이렇게 일반 병으로의 어떤 이런 모병까지 또는 징병까지 이걸 받아들일 거냐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금 OECD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여성분들을 또 징집을 한다 했을 때는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도수, 최수영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